목도 맨날 하니까 진짜 막 목이 막 나가는 거야. 목이 단련되면 모르겠는데 목이 안 되더라고. 왜 없죠? 등푸른 생선 이거 뭐지? 근데 등푸른 생선이라는 아이템이 어디서 얻게 되는지 아시는 분? 혹시 내가 그건가? 내가 고양이 상단 이벤트 아니 퀘스트 중이거든? 거기 사용되는 건가? 질문 답변 게시판에 해야겠다. 등푸른. 이거 뭡니까? 등푸른 생선? 희한님, 어서와요.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아니, 택관 와우. 등푸른. 펜 잡다 보니까 떨어져요, 등푸른 생선. 그러니까 희한님, 거의 저 방송 초반에 방송을 오픈할 때 오시고 그 뒤로 안 오신 거 아닙니까? 조심하세요. 저 예전에 뭐 콕살시키다.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뭐, 안 돼. 그럴 수 없어. 내 목소리 콕살이 안 시킬 거야, 여러분. 이제 이렇게 말할 거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럴 거야. 아예 주진이 어서오세요. 아, 진짜. 많이 정신 없으셨겠네. 바쁘셨겠네. 커피 한 잔만 더 따올게, 잠깐만. 이거 좀 찾고. 아이유님, 난강하라님, 애슐리그리님, 어서오세요. 그러면 두 분만 더 추천해주시면 추천 50받고 갑니다. 지금 등푸른 생선이 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제가 지금 찾고 있어요. 등푸른 생선이 없단 말이요? 이게 말이 되나? 아니, 원래 회는 제가 노가다를 했었는데, 그리고 이거 패치가 옛날에 됐던 게 아니라, 패치된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야. 병가를 쉬는 중이야, 그래. 댓글에 회니 드랍이라고 써있네요. 어디 댓글에? 어디에? 어디 있어? 자유 게시판에 검색해봐야지. 여기 신규 패치 내용 있나봐. 여기 이때 업데이트 됐네. 등푸른 생선이 업데이트 됐네. 생선 업데이트 돼서 어쩌라고. 아, 근데 나 커피 중독자란 말이야. 얘들 등푸른 생선이. 아, 물 너무 맛없어, 그리고. 콜라는 안 돼, 콜라? 등푸른 생선 아무것도 아닌가 봐. 뭐야, 비싼가? 아, 뭔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것 같이 생겼단 말이야. 아, 되게 중요하게 생겼다, 그치? 엄청 중요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이거 일단, 펜을. 등푸른 생선 또 나왔어. 이거 그냥 잡템인가 봄. 팔때 비싸기라도 해야지. 팔 때도 싸면 진짜 가만두지 않겠다, 너네를. 생긴 거 완전 두근두근 도키도키하게 만들어놓고, 도키도키하게 만들어놓고, 완전 중요하게 만들어놓고서, 도구 상점에 팔려고 그러는데 막한 50제니 막 이러기만 해봐라. 한 500제니 해라. 등푸른 생선은 구워 먹죠. 생선꼬리. 달코미도 먹고. 몸에 좋고. 수상한 멜론이나 잘 나왔으면 좋겠다. 아까 회한 마리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 아따아따님 어서와. 아따아따는요. 이는 못할 때는요, 아따, 나딴가요. 어른들은 이해 못해. 아라라라라, 심심해. 누한 것은 놀기 싫어요. 놀아야 하는 내 주위에는
모든 것들이 신기해요, 예예. 김 작가님, 감 작가님 어서와. 부산닝닝님 안녕하세요. 부산닝닝님은 봤던 사이 같은데. 몇 개 남았습니까? 생선꼬리 45. 모으기 힘드네. 그려 등푸른 생선 모으느라고. 감작깡님 짝깡짝깡하고 우는 게 특징이야? 감작깡님이 그 과자 감작깡을 말하는 거구나. 어! 또 도는 회인이라는 게 있었어. 회인이다 회인. 여러분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요. 아 많다고 참.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확실히 어리니까 걱정하지 말고 묻질 말어. 응? 묻질 말어. 아니 많이 나오긴 많이 나오는데 생선의 꼬리를 잘 안 주네. 주는 잡템이 하도 많으니까 생선의 꼬리가 나오기가 좀 힘드네. 50개. 근데 온 김에 60개는 모으고 갈게요. 펜, 펜. 50개 모았어요. 10개만 더 먹으면 되는데. 아 생선의 꼬리가 진짜 제일 힘드네. 안 주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10개라고 10개 남았다고 해서 10마리를 잡는다고 해서 10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10개 나왔으면 15마리 잡아야지 10개가 나오는 것 같아. 펜! 어 등푸른 생선 또 나왔어. 이거 나올 때마다 두근거리게 하네 진짜. 아 제가 락을 오래 해서 알지만 이런 도트 있잖아. 요런 일러스트 이런 도트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잡템이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막 두근거렸던 거야. 되게 두근거리게 완전 쩌리를 만들어놨네. 이 퀘스트 무슨 의미가 있죠? 여러분들이 옛날에 하셨던 분들은 아 맞아 이런 퀘스트도 있었지 하고 감회가 새로울 수 있고 또 모르시는 분들은 뭐 이런 퀘스트가 있었어? 하고서 새로운 퀘스트를 볼 수가 있으며 또 이런 칼이 있었는지도 모르셨던 분들 알 수가 있고 또 이게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앞으로 그 누구도 하지 않을 퀘스트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길이길이 영상을 남기기 위해서. 그 누구도 하지 않을 거야 이런 퀘스트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야. 류형님 어서와. 어 이거 왜 이래? 아. 꼬리 꼬리 저 수익 따라고 있는데 진짜로? 사시미가 두 개 풀리나요 오늘? 오늘 서버는 사시미 두 개 풀립니다. 사실 없어져도 그 누구도 한동안 없어졌는지도 모를 그런 퀘스트일 수 있어. 근데 진짜 또 퀘스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퀘스트만 하시거든요. 그런 재미로 게임하시는 분들은 또 그 퀘스트만 해. 아까 사냥하던 슈라가 저요. 아 진짜? 나는 팬카드 노가다 하시다면서 줄 알았어. 그래서 어 설마 어 매크로 아니겠지? 막 두 눈을 번뜩이고 있었는데. 아싸! 떠도는 팬이다. 얘는 꼬리 불면 주거든요. 아 나가봤어. 얘 텔도 하네? 아 이제 가야돼. 다 있어 다 있어. 60마리. 아 등푸른 생선 진짜 먹고 싶다. 아 먹고 싶다. 고등어 조림. 횡꼬리가 모으기가 진짜 힘들다요. 아 등푸른 생선. 아 되게 떨어진 거 봤어요. 되게 맛있어 보이게 떨어져. 근데 등푸른 생선이 떨어질 정도로 봐봐. 나는 이런 거 좀 생각을 하는데 등푸른 생선이 떨어질 정도로 내가 얘를 죽이려면 얘한테 최대한 상처를 내지 않고 죽여야지 등푸른 생선을 얻어가지고 마을로 복귀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내가 얘를 난도질해서 죽였는데
그래서 얘는 고기로서 사용할 수 없어. 근데 알고 봤더니 얘 뱃속에 또 다른 새끼 물고기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들고 가는 게 금푸른 생선인 거지. 어, 너무 슬프다. 왜냐면 내가 이 정도로 칼을 죽을 정도로 칼로 쑤셔놨는데 금푸른 생선이 남아있을 리 없잖아. 뱃속에 있는 그런 거 뭐라고 하지 않아요? 이렇게 큰 물고기를 샀는데 그 안에 애기 물고기가 있어서 두 마리를 먹는? 바닐리님, 에이로드님, 유누님, 어서와. 지니어스님, 어서오세요. 그럼 추천 감사합니다. 추천 안 누르시면 추천 한 번만 눌러주고, 나는, 커피 먹으려고 했는데, 수술하고 싶으면 뭐라 해가지고, 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먹을 수는 없고, 우유를 화이트타임이랑 우유를 좀 갖고 올게요. 아, 20초? 20초에서 20분 사이만 기다려. 잠깐만 기다려봐. 냉장고에서 갖고 올게. 잠깐만. 한영님 어서와요. 아, 항상 이 시간에는 너무 배고파. 너무 구체적으로 먹고 싶은 게 떠오른다요. 예를 들면 아까 내가 말했잖아. 고등어 조림. 그리고 그 김가루를 부셔서 동그랗게 말아놓은 주먹밥. 먹고 싶다. 아, 이거 왜 이렇게 됐냐? 채팅창이. 자, 이제 돌아갑니다. 많은 재료를 들고서. 웬만한 재료는 이제 충당이 됐어요. 근데 이걸로 안 끝날 것 같은데, 그래도. 아마추로 갑니다. 아저씨. 자주 가면 좀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죠. 들어가 볼게요. 주먹밥 넘나 맛있는 것. 어, 고맙네. 초밥 30개를 줬습니다. 자, 잠깐만. 이거 세 번째 완료했지. 또 말 걸게. 아, 이거 큰일인데. 어이구. 도와준다면야 고맙지. 개 등껍질아. 왜 또? 개 등껍질 10개 갖고 오래요. 하, 개 등껍질은 코모도에서 팝니다. 코모도를 가기 위해서는 다시 마을로 가서 모로코를 통해서 가는 수밖에 없어. 모로코를 가서 코모도로 갈게요.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빰빰빰빰. 여기서 고구점은 아니고 요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수제품 상인이 팔고 있을 거예요. 요 다리로 가셔서 팔로우 미. 아니 지금 무기 상점이고. 아니잖아. 저쪽인가? 아, 도박장이고요. 퀘스트하는 뽀뽀뽀뽀님 어서와. 서박서박님. 도구 선생이 아닌데. 아, 저기일 것 같아. 제가 기억하기론 4시 방향이에요. 한번 더 가보자. 맞아. 여기야.
기념품 상인이 팔고 있어요. 개 등껍질. 온 김에 요것도 100개 사갑시다. 10번 할 수 있게. 6,700원. 샀고, 다시 이제 아마추어로 갈게요. 안녕하세요, 뽀뽀뽀뽀님. 늦게 안 주무셨어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고마워. 자, 다시 아마추어로 갑니다. 네 번째 퀘스트 반복하고 있습니다. 미더저연님 축하, 아니 축하된다.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방금 기원이 만렙 찍었다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축하요런 많이 나왔어. 목 성대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머너넝 2개, 사이드와인드 1개, 공우드 3, 10양산, 4천 적당한가 검색해보세요. 꽃트레닝 카프라.kr. 잘 모르겠으면 제가 사이트에 대한 거 방송국에 유튜브에도 올려놨고 방송국에 제가 편집해서 영상 올려놓은 거 있어. 홍밤님, 소아님 어서와. 아, 정신이 없네. 다시 갑니다. 카프라에서 4천이요? 그러면 조금 더 이전 페이지를 검색하다 보면은 4천인지 완전 싼데 얘네들이 사기를 치는 건지 아니면 싸게 파는 건지 알 수 있지. 어, 고맙네. 20개 주네요. 네 번째 완료했고요. 아저씨! 어휴, 도와준다면 고맙지. 소라 10개만 가져다 달래요. 소래는 소라놀이가 아까 전에 이럴 줄 알고 노가들 해왔죠. 미리 갖다주고 고맙네. 다섯 번째 했고요. 다시. 이야, 이거 큰일인데. 아이고, 도와준다면 고맙지. 하얀색, 하얀색 접시 한 개. 아까 사면서 한꺼번에 사놨지. 고맙네. 누나 라그 하려면 그래픽카드 어느 정도 돼야 되죠? 그래픽카드 엄청 낮아도 돼. 정말 정말 낮아도 돼요. 정말 낮아도 되고요. 높아도 되고. 제 거가 뭔지 모르겠네. 제 거 한번 보여드릴까? 안 떠, 안 떠. 잘못 떴다. 라그 끈 상태에서 해야 되나? 요거, 요거야. 보여? 콩파님, 내 그래픽카드야. 근데 이거 별로 좋은 거 아니랬어, 사람들이. 그래도 잘 돌아가요. 저도 막 영상 작업도 하고 포토샵도 하고 하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전문가가 쓰기에는 부족하겠지만. 자, 다시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이고, 도와준다면 고맙지. 개 등껍질 10개를 가져가죠. 가져다 주게. 10개 아까 전에 샀죠. 한꺼번에 사와. 그러니까 사는 거는 미리 사놔. 저것도 부족해. 사실 한 몇 개 사와. 아이고, 고맙네. 초밥 20개 받았고. 다시 제가 도와드릴까요? 사탕 10개를 나왔다. 사탕 10개. 사탕은 라그나로크를 하시면서, 라그나로크라는 것을 게임을 하시면서 이벤트 같은 걸 꾸준히 하거든. 라그는 그 이벤트 몹을 그냥 가끔씩 잡기만 해도 사탕을 안 팔고서 창고에 쌓아놓으면은 사탕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요렇게 보이세요? 근데 이 사탕을 이벤트 할 때는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지만 또 막상 사탕을 한 개도 없는데 사탕이 필요하다 하면은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미스트 케이스를 잡는 방법 말고는 한 개도 없어요.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뭐 퀘스트로 몇 개 구할 수 있는 거 빼고는 없어. 그래서 사탕을 이벤트 할 때 이렇게 모아두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근데 아, 저는 이벤트 때 모아둔 사탕이 한 개도 없는데요 하시면 이제 마을에서 진짜 비싼 값을 사주시던가 아니면 미스트 케이스를 잡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스트 케이스. 미스트 케이스는 어디서 나오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알베르타로 갑니다. 누나 보고 공수 시작하다가 그래서 접었는데. 그래? 근데 그래픽카드가 없으면은 라그만 못하는 게 아니라 딴 것도 다 못하지 않아요?
해야지. 알베르타가 아니라 저기 개펜을 통해서 알데바란으로 갈게요. 알데바란의 루트로 가는 길이 있어요. 장난감 던전이 나오거든요. 콩팡이 계속 튕겨. 알데바란. 여러분 추천 4분만 더 해주시면 추천 60 받고 갈게요. 오늘은 시청자분들이 조금 적으셔서 계신 분들이 꼭꼭 눌러주시면 너무 기쁠 것 같아요. 조금 신경 써줘. 자 여기 작은 도시로 오시면 링크 산타가 루티에로 보내줍니다. 365일 겨울인 그 마을로. 메리 크리스마스. 젊은이들이여 축복받으라. 루티에에 대하여 안반 안해도 되지? 이동할게. 메리 크리스마스. 갈게야. 4번 연속으로 서로만 달래. 마루랑 튕겼어? 12시로 쭉 가세요. 방금 전 맵은 하티가 나오는 맵이었죠. 아 잠깐만 나도 모르게 호러 장난감 던전 가는 길로 가려고 그랬는데 그냥 장난감 던전 어떻게 가더라? 중앙이었나? 여기 있다 장난감 던전. 12시네요 12시로 하도 안 가다 보니까 여기 들어갔습니다. 장난감 던전이에요. 여기가 그 유명한 옛날에 진짜 엄청 왔었지 기억나? 맵은 이렇게 넓은데 몹이 별로 없었어 그때. 그래서 되게 힘들었어 그치? 엄청 많았는데 여기에는 또 그렇게 흔하게 볼 수 없는 마린도 있었고. 어 체페트다! 근데 체페트다! 근데 체페트 왠지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보스도 아니잖아. 주머니에서 악마가 튀어나와 있어요 체페트.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거 따라하면 살 엄청 빠지겠다. 잡아줘요? 잡아줄까? 어떻게 올라가지? 아 달콤이다. 최체 본능이야. 이런 거 못 넘어가겠어. 꼭 스티라고 가야 돼 이거. 노래 너무 귀엽지 않아? 야 옛날에 길드 사람들이랑 여기 모여가지고 놀고 여기서 막 앉아가지고 놀고 그랬는데. 야 잡았습니다. 쿠키 잘 구운 쿠키 나왔다요. 중앙으로 갈게요. 요리왕 오를레앙 1권이 얻었어요. 이거 운 좋은데? 이런 거 이렇게 누르시면은 진짜 읽어지니까 이런 책 내용 읽으시는 것도 괜찮다. 나 저런 거 좀 모아서 읽고 싶어. 여기서 노가다 많이 했지. 그리고 미스트 케이스나 이런 애들이 굉장히 무속성이고 속성이 없고 또 이동 속도가 굉장히 느려서 프리스트가 쩔어주고 그랬어. 한 대 때리고 도망가고 있으면은 무빙하고 있으면 내가 이렇게 궁수로 때리고 식양 돌듯이. 2층입니다. 여기서 이제 미스트 케이스랑 크로이저가 나오니까 조심하세요. 얘 엄청 세요. 물론 나한테는 약하지만. 미스트 케이스 잡겠습니다. 레벨이 그래도 70은 넘어야 되지 않아? 몬스터 정보 영상 작업할 때 몬스터 정보 띄워놓을게요.
얘가 사탕을 주거든. 사탕을 만약에 직접 구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미스트 케이스를 하셔야 돼. 얘가 주는 조각 케이크도 굉장히 좋아요. 그 당시에도 무게가 적은 거에 비해서 회복량이 엄청났거든. 조각 케이크도 회복력이 아주 좋았던 것 중에 하나예요. 어, 얘 되게 스틸 안 되네? 왜 이렇게 스틸 안 되니? 스틸 되게 안 되네? 조각 케이크도 비싸지 않아? 오버해서 팔기? 그쵸, 제이언님? 아니, 얘네가 스틸이 잘 안 되네, 보니까. 아니, 내가 레벨이 몇인데 스틸이 안 돼. 조각 케이크는 주구장창 나오고 있습니다. 10개 정도는 모아가지고 가는 모습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서 갖다 주다가 나중엔 아저씨가 나보고 그걸 줘. 이노의 신장을 200개 갖고 오라는 퀘스트를 줘. 그러면 이제 끝난 건데 언제 줄지 모르겠어. 이거 차라리 회를 SP 회복하는 걸로 주면, 만들어주면은 조금이나마. 그럼 사람들이 사시미 큐를 많이 하지 않을까? 초밥은 HP, 회는 SP 하면 얼마나 좋아. 어머나, 보보보보님. 10개 감사합니다. 10개 감사합니다. 우와, 드디어 310번째 팬클럽 가입. 믿어줘요님. 10번째 100개 감사해요. 웬일이야. 근데 나가버렸어. 들어오면 놀란 척 해야지. 믿어줘요님. 들어오면은. 100개 감사해요. 고마워요. 믿어줘요님. 듣고 계십니까? 나가신 거 아니요? 나가버리셨어. 고마워. 아리가또. 추천도 확인해자. 깜짝깜짝 놀랐어. 믿어주님 아까부터 내 목소리 걱정하더니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안쓰러워서 이렇게 챙겨주셨나봐. 고마워. 새로 오신 분들 치르지사님 다시 왔고, 십두리님 오셨고, 영순일님 오셨어요. 아까 계셨어, 영순일님? 예빈리님 안녕하세요. 처음 뵈요. 반갑습니다. 양캠님 어서오시고, 뚱양님 왔어요. 어서오세요. 부끄러워서 나갔나? 왜 다시 안 들어오지? 장전 오랜만인데요. 그러게요. 사탕 녹아도 하고 있어요. 근데 안 줘요, 얘가. 조각 케이크로 잘 주는구나. 맞아, 얘가 무속성이라서. 그리고 이동 속도도 굉장히 느려서요. 그리고 옛날에는 혼란이 패치가 안 됐었던 때도 있었다, 참. 혼란에 걸려도 그 화면 뒤집히고 이런 거는 업데이트가 안 됐었던 시절이 있어. 사탕 한 개 나왔다. 한 개 나왔어. 조각 케이크 10개 나오고 지금 사탕 한 개 나왔다. 어떡하냐. 초보자분들이 근성으로 좀 따라했으면 해서 하고 있는데 초보자분들이 근성으로 못하겠는데. 비주케 패치 안 해놨나요? 어, 이번에 한대요. 그 거기 나왔는데. 아니야? 아, 오늘 안 해놨어? 패치 안 해놨다고? 한다고 써있던데 안 해놓은 거예요? 아, 조각 케이크만 엄청 나오네. 큰일났네 이거. 아, 진짜? 진짜 이거 혼나야지. 궁뎅이 진짜 100만대 맞아야 돼, 그라비티. 이거 나는 그라비티 누군가의 한 명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해. 진짜 그라비티 통틀어서 100만대씩 맞아야 되고. 진짜로. 아주 그냥. 물론 잘할 때는 너무 잘하는데, 이거 진짜 혼나야지, 맨날. 그래놓고 전화는 또 안 받아. 아, 전화하면 알았다고 하고 아무것도 안 전달하고. SNCN님 오셔봐요. 우리를 똥방구로 하니까 스틸이 엄청 됩니다. 조각 케이크만 오지게 나온다. 사탕 어떡하냐. 만약에 사시미 퀘를 하고 싶어요. 초보자분 중에 만약에 제 영상을 제가 나중에 이 영상을 올렸을 때 내가 사시미 퀘를 너무 하고 싶어. 근데 덕수님이 하는 거 보니까 지금 미스트 케이크를 스틸을 하고 죽여버리고 하는데도 사탕이 한 개밖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사탕을 10개 모읍니까? 그 10개를 모으면 끝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계속 달라고 하면은 사탕이 100개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덕수님, 저는 이 퀘스트를 너무 하고 싶은데 사탕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사탕 다른 거는 몰라도 사탕은 안 나오잖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면 제가 사탕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보고 연락주세요. 1588 1588 덕순덕순 1588 덕순덕순 네, 그 정도로 내가 지원해 줘야겠다. 이 정도면은 만약 하실 초보분들 있으면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사탕만 소라나 이런 거는 근성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거는 근성으로 안 되는 부분이네. 사탕이 안 나와. 예, 사탕 들어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돼, 안 돼. 예, 사탕은 지원해 줘야지. 안 되겠어. 예, 사탕 머릿속에서 누가 나온 거야? 아니, 무슨 초밥을 만드는데 사탕이 필요해. 사탕 초밥? 조각 케이크만 엄청 모았어요. 조각 케이크 또 모았어. 어, 사탕 나왔다. 사탕 두 개 나왔습니다. 대박 사건. 한 30마리 잡으면 하나 나오나 보다. 조각 케이크는 잘 나오네요. 안녕, 달콤아. BK님, 어서오세요. 여러분, 처음 뵙는 분들은 즐겨찾기 부탁드려요. 라그나로크 위주로 방송하고 있고, 라그나로크에 관련된 것들도 당연히 방송하고 라그나로크를 좀 응용해서 다른 것도 방송하는데 웬만하면 모든 걸 다 라그나로크를 방송하고 있으니까 즐겨찾기 해놓고서 다음에 들려주셔도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추천은 오신 김에 한 번씩 눌러주시고 비로그인 분들도 조금 귀찮으시겠지만 로그인해서 어! 사탕 왔다! 사탕 4개예요 지금. 할 수는 있는데 진짜 짜증나긴 하겠네. 그치? 추천이라 즐겨찾기 부탁드립니다. 대접형 혼란 없어요. 아, 뭐 그렇게까지. 나는 이제 혼란 걸려도 클릭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장던? 사탕 먹으러 왔어요. 할아버지가 사탕 10개 갖고 오래요. 자, 이렇게만 맛배기로 보여드리고 사탕을 혼자서 스스로 모으기는 진짜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 엠미 없네. 사탕은 다들 없으시면은 직접 노가다시다 너무 힘드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화면 왜 뒤집어졌어요? 혼란 걸려서요. 지금은 나아졌죠? 아마추로 다시 가서 아저씨한테 사탕을 드릴게요. 아이고 아이고 잘 맞았다.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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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해줬어. 이번엔 초밥 말고. 그럼 8번째 끝났죠? 제가 도와드릴까요? 개 등껍질 10개 여기요 아저씨. 레이싱 스킬 당연히 레이싱입니다. 다시 받습니다. 이제 10번째 사탕 10개 아저씨 여기요. 아저씨 아저씨 개 등껍질 10개 이런거는 그래도 괜찮아. 10개 11번째에요 11번째 보고 12번째 들어갑니다. 바론백장님 안녕하세요. 개 등껍질 어 웬일로 운좋게 계속 등껍질만 달래? 개 등껍질 제가 도와드릴까요? 개 등껍질 왜이래? 등껍질만 달래? 12번째 이제 13번째 봤습니다. 블라멘코님 앉았어? 히얼님 어서와요. 사탕 10개 크. 13번째 완료했고요. 아저씨 할아버지 제발 제발 그만 좀. 사탕 10개 후식으로 내놓은데 사탕은
후식으로 조각 케이크는 어떠세요? 아저씨, 야. 사탕 10개, 사탕 맨, 사탕만 15번째 보고입니다. 16번째 들어갑니다. 소라 10개, 아까 전에 모아놨죠, 여기. 아저씨, 여기요. 16번째 보고했고요. 17번째 봤습니다. 소라 10개. 17번째 보고했죠? 맞지? 사탕 10개. 사탕 많이 들어가네. 18번째 보고했고요. 또 봤습니다. 언제까지 될 것인가. 개 등껍질 10개. 19번째 보고했고.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냥 저를 여기 종업원으로 쓰시는 건 어때요, 아저씨? 아저씨가 아니라 할아버지? 그냥 저 여기서 회로 주시지 말고 그냥 돈으로 저 고용하시고 그냥 사탕 10개 다 떨어진 거야? 60개 있었는데 사탕 다 떨어졌어? 아, 카프라 가서 사탕도 갖고 올게요. 몇 번 해야 돼요? 이거 몰라. 이거는 확률이라 될 때까지 해야 돼. 50번까지 하신 분들 있다고 들었어요. 대부분 50번 정도? 50번, 만약에 나도 오늘 50번만에 되면은 그 정확한 횟수가 50번이라는 게 증명이 되겠죠? 언제까지 10개쯤을 즐길 할 거야. 내 10개를 봐. 사탕 100개 가져갈게요. 안전하게. 사시미 칼이 비싸요? 아니요? 이제 요즘에는 웬만하면 아무도 안 쓰는 특별한 용무가 있지 않는 이상. 아, 할아버지. 사탕이요. 20번째 채웠어요. 다시 아저씨한테. 사탕! 아! 사탕! 진짜 사탕! 내 사탕! 21번 채웠고요. 제가 도와줄게요. 생선의 꼬리 22번 채웠고요. 하얀색 접시 아싸양 23번 채웠고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사탕 또 사탕? 24번째 했고요. 생선의 꼬리 25번째 했고요. 생선의 꼬리 거의 다 떨어져가 이제. 자, 한 번 더. 이거 추천 안 누르시는 분 없지요? 이제 슬슬 주무실 것 같아서 까마치마에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 도와드릴게요. 소라 10개. 심장은 안 필요하세요? 소라 10개 한 번 했으니까 26번 채웠고요. 한 번 더. 이게 제가 지금 한꺼번에 만렙으로 막 스틸 해놓고 살지 쇠채 아니면 못할 거야. 이거 그냥 일반인이 하긴 너무 힘들어. 쇠채가 스틸하고 죽이고 스틸하고 죽이고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모아서 해와야지. 이거 그냥 그대로 주문받고 또 출동하고 다시 왔는데 또 주문받고 출동하고 이러면 못해. 한꺼번에 해야 돼. 퀘스트 가이드 보고 사탕 10개 구하래야. 27 했구요. 레드님 다시 왔어. 사탕 10개. 사탕 왜 이렇게 많이 달래니?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드시는 거 아니에요? 원래 좀 어르신들이 입이 구진구진하고 이렇게 막 입이 심심하니 이거 한두 개씩 드시는 게 손님 핑계대고. 사탕 왜 이렇게 많이 먹는 거 도대체. 내 사탕 300개 들고 있었는데 지금 벌써 100개 다 써가네. 정말 소라 10개 21 2 29번째 채웠고요. 29번 맞나 근데? 제가 잘 체크하고 있는 거 맞죠? 보고 한 다음에 제가 체크하니까. 개 등껍질 10개 30번 채웠습니다. 지금 하얀색 접시. 아, 또, 내가 지금 화내가지고 아저씨, 할아버지 지금, 저 의기소침해서 자꾸 딴거 시키는 거 아니야? 할아버지 사탕 조금 남았으니까 사탕 시켜도 돼요.
화낸 건 아니고 사탕 드셔도 돼요. 아직 좀 남았어요. 아 대박! 지금 바로 사탕 달라고 했어. 역시 게임도 마음이 통하는구나. 역시 게임도 마음이 통했어. 32권 했고요. 든든든이 놀란나가스님 오셔와. 아이고 자네 몸이 너무 무거워 보여. 그래서야 제대로 걷기나 하겠나. 미안하지만 우리 가게에는 그런 물건들을 놓아둘 자리. 뭐 내쫓는 겁니까 저를? 아 정말 뭘 그리 많이 들고 다니냐. 아저씨가 주신 거예요. 이거 들고 다녀서 무거운 거예요. 나보고 뭘 그렇게 많이 들고 다니니. 자기가 준 것 때문에 무거운 건데. 진짜 초밥이랑 회만 지금 500개가 넘는구만. 초밥이랑 회를 옮겨놓을게. 이건 근데 진짜 뭐 이 회랑 초밥은 사람들한테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진짜 쪼래 키우면서 먹는 수밖에 없겠다. 하얀색 접시 한 개. 소라 10개. 어? 소라 이제 떨어지지 않았어? 헉, 마지막 기회다 소라. 소라 또 구하러 가야 돼 그러면. 아저씨 소라 말고 딴 거요. 소라 말고 딴 거요. 개 등껍질 그렇지. 지금 35번 채웠습니다. 생선의 꼬리 10개. 36번 채웠고요. 개 등껍질 10개. 37번 채웠고요. 하얀색 접시 한 개. 38번 채웠고요. 생선의 꼬리 10개. 아, 맞지. 39번 채웠고요. 하얀색 접시 한 개. 아이고, 힘들다. 40번 채웠습니다. 소라 10개 갖고 오래. 아 할아버지 또 구하러 가야 돼. 아 소라만 제발 나오지 마라 했는데. 다시 이즈루드로 가서 소라를 캐러 갔다 오겠습니다. 가는 김에 인어의 신장도 캐고 생선의 꼬리도 캐볼게요.